저희가 이때까지 900개의 악기를 다뤘지만 그 중에서 혹시 뭐 미진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재해석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기어타임스 클래식 오디세이 전설을 재해석하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여러 기타들을 해왔지만 반드시 좀 다시 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 전해드리지 못하거나 좀 누락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런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해 드리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좀 준비를 한 시간이 있죠. 그렇죠. 네, 클래식 오디세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기타들 중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이랬던 기타들을 저희가 다시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건데요. 뭐 사실 인기가 좋고 또 좋은 제품이고 퀄리티가 좋을수록 거기에 따른 또 논란과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긴 마련인데 저희가 또 예전에 어떤 그 잠깐 그 시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그날의 그런 어떤 악기의 컨디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 좀 잘못 전해드린 기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응이 좋으면 네. 이거를 갖다 좀 우리 그 컨텐츠에 끼워서 네.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 여러 번 가지려고 그러는데 네, 전기 컨텐츠의 네. 그 시작은 네, 정말 명불허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설 중에 전설 네. 스펀지밥 기타입니다. 네. 따단. 좋네요. 네, 아주 정말 드림이 일단 전설다운 그런 풍채가 딱 아우라가 딱 풍겨져 나오는 그런 기타겠죠. 네. 좋네요. 지금 보면은 이 스펀지밥 스퀘어 팬츠, 네모 바지 스펀지밥 네. JHS라는 이제 회사에서 네. SBEOFRYL이라는 정식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명도 굉장히 뭔가 기품이 느껴지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죠.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때는 내공이 너무 부족하고 기타리스트로서 뭐 또 리뷰어로서 저희가 이게 정착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숨어있는 매력을 여러분들께 한껏 전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스펙도 그대로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모델 그대로인데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영접하는 기분이 또 다르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되게 같이 동봉되는 것들은 이따가 소개를 일단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스펙을 좀 살펴볼까요? 스펙이 바디 스펙이에요. 네. 바디 스펙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스펙이죠. 네. 우통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우통이었군요. 네, 이게 우통이었죠. 우통이고요. 우메메 스펙을 가지고 우메메. 있습니다. 네.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메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통이라는 나무는 이제 중국의 이제 황실에서 사용하던 전설의 나무로 네,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뭐 남대문 네. 만드는 거 그런 나무인가 봐요. 네네네. 적송 같은 그러니까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막 국보가 되고 막 이제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메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은 뭐 우통 뭐 중국에서 뭐 열심히 구하려고 해도 뭐 혼두라스 마호가니 이상의 그런 그렇죠. 예, 퀄리티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타 스펙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후렛이 참 인상적이네요. 넥이 U쉐입과 C쉐입의 중간쯤 돼가지고 잡기가 편하게 네.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메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립감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 그 어떤 이런 그립감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목장갑을 착용을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저희가 뭐 무슨 뭐 가공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손을 다칠까봐 뭐 네. 뭐 이런 걸 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약간 좀 명품을 이렇게 다루는 자세로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붓도 준비해 놓고요. 네, 네 거의 뭐 유적을 발굴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정말 지금 굉장히 벅찹니다. 붓에서 먼지가 더 많이 떨어지네요. 네네네,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요, 어린이 기타로 얇고 작기 쉬운 네 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쓰기에는 너무 고가고요. 네, 그리고 0.01mm씩 균일하게 21% 전체가 양옆으로 그렇습니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기들이 치면 피가 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뭐 팬더 앰프에다 해갖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장갑을 끼지 않으면 절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요걸 사시면 목장갑 10세트를 같이 드립니다. 아유 합주나 하시죠. 아 A마이너 합주나 하시죠. 오케이.
마샬. 마샬 게임. 와우 와우. 이거 굉장한 사운드 퀄리티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음이 기타 소리보다 약간 더 큰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타의 사운드의 코어를 감싸주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사운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쉐이지. 네. 뭐 아주 그리고 연주감도 굉장히 편안하시죠? 네. 예,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개 어린이 기타로 얇고 작게 쉬운 네 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네 개 아니고 네 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말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말을 잘 봐야 돼요. 네, 굉장히 이제 또 자간을 읽으라고. 네, 예. 자간을 읽게. 연주에 많은 지장이 없으실 듯한 느낌. 많은 지장은 없습니다. 많은 지장은 네.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피가 좀 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장갑을 끼시는 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네. 예리하고 정말 균일하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플랫이 튀어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기타 하나의 예술성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포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건 이제 이 기타의 어떤 제작 의도를 이제 해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목장갑으로 그 제작 의도를 충실히 살려주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렐릭도 돼 있네요. 이런 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바디가 이제 스테렛 형식의 바디에 귀여운 스펀지밥이 페인팅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표정들을 보십시오. 이 슬픔과 네. 분노와 뭐 어떤 희로애락이 인생사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이런 이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렐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와. 이런 그 마감들과 이 뒤쪽에 보면은 이 완전 진짜 도장이 뭐 이렇게 막 운반 중에 막 잘못해갖고 막 깨진 것 같은 듯한 진짜 리얼한 레릭 같은 게 도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정말 뭐 어떤 이런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굉장히 하나하나 저 그 CNC 가공처럼 이제 그렇죠. 도장이 들어간 정말 앤디 워홀이 울고 갈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뭘로 칠한 거죠? 라카예요?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걸 잘 모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제작 공정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하이엔드라. 니클로데온사에서 여기 기타 이 제조 그 GHS한테 소송한 걸었답니까? 네, 그거는 네. 네,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한 어떤 그런 전설의 풍모들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넥 플레이트도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넥 플레이트가 좋네. 할 말이 진짜 오죽 없으면 네. 넥 플레이트에서 광이 나는 거를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죠. 줄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줄을 제거하신다고요? 네, 제거해 갖고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아, 예. 예. 이걸로, 네 역시 예, 뭐 제거해 보죠. 이걸로 먼저 줄을 아 줄을 끊어 버리시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저희는 오늘 속속들이 전설의 어떤 그 저희가 뭐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애청자님들이 원하신다면 뭐 이 정도는 뭐 전설이고 나발이고 네, 다 깔 수 있습니다. 네. 목장갑을 안 끼면 아예 안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 이제 목장갑을 네. 피크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서 목장갑이 되겠습니다. 목장갑 뭐 저거 있으시면 공사용 각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거 이건 뭐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지금 뭐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런 데들이 유격도 많고요. 예. 네, 굉장히 불규칙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우연성에 입각한 그런 제작 방식이 있어서 핑거보드에 옹이가 있네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냥 얼룩이 아니죠? 예, 그냥 옹이죠. 옹이죠. 네. 예, 그냥. 이거 좋네. 이거 야, 전설의 보슈다야. 네. 이거죠. 뭐가 지금 뭘 발굴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야 좋다 이거. 야, 정말 이건 뭐 피라미드를 열어보는 기분이군요. 네. 빠가가 나는군요. 네. 야. 네, 이 나사 하나에도 네. 쉽게 열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명품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나사가 너무 약 빈약해 갖고요. 막 다 깨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분해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아주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요. 이 안쪽에 와이어링도 아주 수려한 기품이 기품이 흘러넘치는 그런 핸드 와이어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을 생전 처음 보는 스타일의 픽업이죠. 네, 이게 이제 저기 저 어떤 와이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진시황의 무덤에서 출토된 왕관을 녹인 그 재질로 이제 납땜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있어요. 네, 정말 명품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소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5년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놓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실상을 보면 완전 다릅니다. 이 픽업 셀렉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부품이죠. 네. 50원 정도 한다는 거. 정말 손맛마저 남다는 그런 느낌. 막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빡빡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속을 보시면 엄청난 양의 먼지가 들어있죠. 네, 톱밥이 들어있네요. 클래식한 기타의 어떤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칩속목이군요. 여러 그 가지 우통이요? 나무를 섞어서 만들었군요. 막 투피스가 가로로 투피스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우통이 워낙 비싸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피스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를 어떻게 쳐 사람이? 이렇게 네, 줄을 완전히 제거하고.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또 좀 살펴볼게요. 저희 지금 목장갑을 끼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않을까 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약간 세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가능하다는 걸 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또 세게 올리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화면 올라가는데 기분 아이패드, 이상해서 보면 이게 패드가 통째로 올라가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목장갑을 끼고도 얼마든지 아이패드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가 아주 경망스럽고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그런 경망스럽고 조잡함이 사실은 이 기타가 가져가는 팝 아트의 어떤 추구한 그 클래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꿰뚫는 어떤 그런 미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넥을 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부품들이 굉장히 보완이 철저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넥이 이거는 괜찮네요. 이게 고무 패킹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갖고 요거는 참 요 가장 쓸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타에서 최고의 이제 자랑거리가 바로 요거죠. 고무 플레이트죠. 패킹. 고무 패킹 디테철 플레이트. 디테철 플레이트 이게 좀 이거를 그 진짜 정말 털어도 털어도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죠, 뭐 다. 이제 이게 보면은 넥 포켓에서 가장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음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공 상태가 엉망이 돼서요. 네트가 들뜨게 돼 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막 울퉁불퉁해갖고 나사 구멍으로 제대로 뚫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런 뭐, 다 의도되어 있는 뭐 제작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좀 가공이 엉망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엉망인 게 아니고요. 네, 이 기타 가지고 있는 팝 아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밸런스 접시를 띄는 홀을 이 사람들이 색깔 칠할 때 걸어놓는 홀로 썼군요. 가운데 홀을. 네, 그렇죠. 네, 정말 디자인적으로 세심하네요. 세심하네요. 걸어서 말렸나 봐요. 네, 그렇죠. 걸어서 말리자면 이게 넥이 정말 정말 예리하게 정말 네, 예리해요. 이걸로 이걸 넥으로 정말 칼같이 가공 이렇게 하면 이거 봐 이게 다 레릭이 되는. 야, 이게 어떤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자체 랠릭이 가능한 그렇죠. 시스템을 가지고 뭐, 있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이렇게 가서 랠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때 가볍게 분리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긁으시면 쉽사리 랠릭을 하실 수 야 이거 팬더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넥 프렛 가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혁신적입니다. 팬더가 이거 사갈 거야 아마. 기가 막히네. 앞으로는 팬더의 마스터 빌더들이 이 스펀지밥 기타의 넥을 들고 다니는 거를 보실 그러니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포지션 마크 있는 쪽이 소프트고요. 네. 이 밑쪽이 하드야. 아래쪽이 하드군요. 이거 봐. 야. 하드는 이렇게 갈리고 되게 잘 돼요. 소프트는
그 레릭을 레릭 시키는 아 레릭을 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쪽이 좀 결이 고운 사포 그렇죠. 같은 느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딜이 까고 네, 이걸로 마감하고. 예, 마감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막히게 내기. 그렇죠 선생님 이제 네. 이 기타의 어떤 그런 숨겨져 있는 매력들을 충분히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죠. 예. 네. 아직 이 비닐도 안 벗겼는데 네. 비닐 한번 벗겨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네, 네. 벗겨지시는 보안이 되게 철저한 기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같이 주는 이제 그 물건들을 네. 같이 주는 어떤 물건들을 주나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뭐 주나마나한 뭐 멜빵을 하나 주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기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튜토리얼 DVD가 있고요. 네. 뭐 이거 어이 암이 달렸네요. 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진시황 그 무덤에서 봐요? 출토된 그 줄인가 봐요. 네, 암도 있습니다. 자, 뭐, 네, 역시 뭘 끼기가 힘들군요. 네. 네. 뭐가 이렇게 뻑뻑하죠? 예. 네, 정말 그런 예, 굉장히 어떤, 뻑뻑한. 네. 예. 그런 손맛이 좋은 거죠? 예. 이게 암이 되는군요. 아, 예. 암이 됩니다. 이야, 암이 됩니다. 좋다, 이거.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암이 되네요. 암이 되네요. 암이 자, 있다고 암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예. 뭐가 끊어졌는데? 뭐가 스프링이 조금 문제가 네, 생긴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괜찮다고요? 다시 칠 기타가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스펙이 우메메 우메메였고요. 네, 우메메였고요. 싱글 코일답게 막대한 잡음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싸도 네. 안 돼요 이런 기타들은. 그렇죠. 너무 싸서 안 팔렸나 봐. 네, 너무 싸서 그랬나 봐요. 네. 아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이게 여기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격이 네, 뭐 잘 안 돼요. 네, 네. 이런 불확실성의 재미가 있죠. 아, 케오스적인 맛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가 예, 계속 쓰레기를 양산해내고 있죠. 네. 네. 집에 가서 오빠라 이러겠네. 아, 예. 네. 그러면 한줄평을 드릴까요? 네, 오늘 같이 저희 클래식 오디세이 시간에서 정말 전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무수한 소문들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 JSH의 스펀지밥 네모바지 기타를요. 이게 왜 괜찮은 제품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네.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저희가 좀 이렇게 리뷰를 좀 길게 네. 지금까지 좀 다른 폼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충분히 이 기타의 매력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한 줄 평과 또 소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타 팬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팬더를 좋아하느냐, 깁슨을 좋아하느냐. 그 두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기타는 이렇게 만든 걸 기타라고 합니다. 네. 한 주평이 되겠고요. 소주 다섯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잔. 완벽하죠. 네, 정말 완벽한 점수. 네, 어울린 완벽한 점수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네, 네 자꾸 빠지죠. 예, 예, 예. 빠지시죠. 예. 네. 전 한 줄평을 그거 톱질을 넣고 있다가 예. 저 한 줄평을 해야 되니까. 예. 네.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아, 기타가 아닙니다. This is the art. 네, not 기타. 네, 네. art. 뭐 해장국 주시죠. 해장국 다섯 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점짜리. 네, 기어가. 처음으로 저희가 최초로 클래식 오디세이에서 만점짜리 기어가 나왔네요. 네, 연말 연장원전에서 네. 다시 한번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모습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항상 95점 기어가 지금 두 개 선생님 만점 기어는 이제 팬더 네, 뭐, 얼마 전에 예, 제가 또 예. 에피폰에 네. 만점 기어 한번 드렸었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최고점 95점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견 합심해서 일치도 네, 네. 일치 단결해서 둘 다 결국에는 처음으로 만점 기어를 이제 찾았군요. 예, 네, 버즈비 최초의 만점 기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 자격이 충분한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가치를 몰라서 사랑을 못 받았던 모델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어서 한 대 갖고 싶기도 합니다. 이제 예. 마샬 앰프와 잘 어울리고요. 네. 네. 핸드릭스가 봤었으면 샀을 거야 아마. 네, 그렇습니다. 뭐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개 형태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암의 형태도 갖고 있고요. 기타가 아닐 뿐이지 정말 좋은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스펀지밥의 네모바지 스트랫 일렉트릭 기타였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만우절 특집이었던 거 잘 아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재미나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몸소 고생해준 스펀지밥 기타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과 경의를 표하면서 사실 이 리뷰는 정말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한 일이일 뿐 어떠한 저기 뭐 무슨 상업적인 의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정말 기분 좋게 재미로 보고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우절 이후로도 기어타임스의 열혈 B급 리뷰는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어타임스 클래식 오디세이 전설을 재해석하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기타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 돼 있어 이거 너무 힘들어. 아니 진짜 이게 웬만큼 웃기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울동이 전설.